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시거나 차 타고 다니시면은 도시의 화려한 빌딩만 보이잖아요. 근데 하나만 뒤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펼쳐져서 서울에서 황금이 나왔다는 거죠. 황금 아파트인 거죠. 이제 거기서 하루에도 100배씩. 강남 지역 하면 홍수죠. 25년 홍수 때 이때 워낙 충격이 심해서 공이 사라져버렸어요. 또 폭우 날 거냐고 강남이 또 잠기겠냐. 당연한 겁니다.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를 살 것인가.